자, 아, 저 볼에 저기 있네요. 이거 잠깐만요. 이건 뭐야? 이야, 이거 불개미. 나 전주령 애들이랑 갔다가 이거 11만 쏘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발이 슈렉발이 됐잖아. 슈렉발. 이래가지고 그걸 고쳤어. 와, 이거 좀, 야, 무섭네. 이렇게 흙이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개미들이 집을 만들면서 나온 흙이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개미들이, 불개미. 이거 못된 놈들이에요. 이거 죽어요. 쟤네 스피드도 빨라. 그냥 기어 올라와. 그냥. 이런 게 보이면 피하셔야 돼요. 공이 여기 있어도 공을 딴 데다 치워놓고 쳐야지. 저 줄에 불개미 하나 타고 올라가는 거죠? 타고 올라간다죠. 오, 이거 타고 올라가잖아. 벌써 타고 올라가네. 감독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이거 어드레스 하면 불개미 발을 타고 올라올 거지. 이거 좀 옆에 프리드롭을 좀. 이렇게. 원래 로컬룰상 이런 거 프리드롭 돼. 그래요? 드롭이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옆에 좀 우리가 이거 잡기도 좀 그러네. 옆으로 좀 이렇게 치웁시다. 예. 네. 이쪽으로 가서 합시다. 이쪽으로. 자, 여기쯤 오면 딱 좋네. 자, 오늘은 그 내리막이에요. 내리막 라인인데, 지난주에 그 오르막. 네. 오르막에서 그 5% 했으니 참 좋았어. 너무 좋았어. 좋아가지고 댓글도 많이 올라왔어. 아, 좋다. 앞으로 이제.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내리막. 내리막 라인에서 어떻게 치면 참 좋은 요령이 있는지. 어떻게 원프로 먼저 어떤 내용을 좀 오늘은 좀 하겠습니까? 이게 참 첫 번째 오르막. 내리막. 자리가 안 좋은 상황이거든. 그렇지, 그렇지. 스탠스도 쓰기도 어렵고, 막 몸이 한쪽으로 쏠리고, 공도 똑바로 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 뭐 완벽한 상황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완벽의 근사시까지 갈 수 있는 샷을 만들어내는 요령. 그걸 가르쳐 드립니다. 뭐 일단 뭐 좀 어렵다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 꽃등심 약발이 떨어졌나 봐. 하긴 뭐 지난번 꽃등심은 참 잘 먹었어. 자, 그리고 또 저 원프로 저희 오프로는 좀 어떻게 또 봅니까? 자, 보통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특별한 이런 요령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오르막 라인을 설명하고 우리 원프로님이 부연 설명을 잘 해줬기 때문에 살을 살짝 붙여줬잖아. 네, 오늘은 내가 살짝 살을 붙여서 조금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자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음식 다 끝나고 설거지하겠다. 싹 음식만으로 깨뿌리겠다. 그게 아니고 설거지를 워낙 깨끗하게 해줘서 이번엔 내가 설거지 당. 야, 아주 좋아. 감사합니다. 야, 이런 모습 좋아.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 원프로의 먼저 그 내리막 라인 선제 공격 레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내리막 상황에서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참 깜깜하죠. 어떤 실수들을 좀 하시냐. 이렇게 섰는데, 아우, 몸이 자꾸 왼쪽으로 쏠려. 그럼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체중 오른발을. 그렇죠. 이렇게 안 쏠리려고 자꾸 잡는 거지. 똑바로 쓴다고. 지면과 평행하지 못하고 역행하고. 이렇게 쓴다고요. 그럼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겠죠? 내려오는데, 내가 헤드가 그리는 궤적에 땅이랑 구분이. 그렇지. 이쪽이 높으니까. 그럼 뭐가 나와? 뒷땅 나오겠네. 근데 내리막에서 뒷땅도 말도 안 되는 뒷땅이 나와. 헛스윙도 해더라. 헛스윙도. 그러니까 나중에 프로들한테 아이고 나 뒷땅 나오고 이상해 그래. 프로들이 뭐라 그래. 프로 답답하잖아. 공 오른발에 놓으세요. 그렇지. 야그하게 이리 붙인다고. 바퀴나 슬라이스면 더 슬라이스. 그렇지. 오른발 쪽에 놓으면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창피해. 그런 실수가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실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체중을 딱 왼발에 놓고 지면과 평행하게 어깨선을 맞췄는데 백스윙을 들면서 안 가니까 많이 들라고 이렇게 해서 들배지기를 하신다면 허리가 이렇게 밀려. 그러면 많이 간 것 같지만 이건 돌린 게 턴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들어 올린 거. 그럼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겠어? 엎어져. 잘 가는 골동은 아니면 깎여마자 S자 볼 탁 나오는. 이렇게 가. 그러니까 슬라이스 난다. 프로가 슬라이스 난다. 더 왼쪽으로 한대. 미쳐버리는 거야.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체중에 그 균등함 그걸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오른발에 놨다가 왼발에 놨다 이거 해도 뒷땅 저거 해도 탑볼 막 이래서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많이 해요. 참 어려운 상황이네. 오르막 라인이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이것도 스탠스를 쓰는데 지면과 어깨선상이 평행이 되게 그렇죠. 하체도 평행이 되게 지금 일단 왼쪽이 낮은 상태죠. 그렇죠. 왼쪽이 평행이 되게 쓰려면 저번주에 얘기했듯이 스탠스를 조금 넓게 넓게 서줘야 되죠. 그럼 이제 저번 주에 보는 오르막 라인에서는 백스윙 때 가는 거를 주의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이 쏠려 있으니까. 그렇죠. 내리막 라인은 반대로. 오. 그걸 치고 나서 나가는 동작에 있어서 앞으로 쏠리는 거를 방지를 하는데 중요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백스윙을 드는데 똑같이 드시면 돼요. 대신 체중이 왼발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어깨 턴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렇게. 아, 그렇게 아무래도 이쪽에 쏠려 있으니까 돌아올 때 이게 원활치 못하네. 잘 오면 넘어지겠죠. 또 이게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백스윙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안 간 것 같아. 더 들려다 보면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네, 이쪽으로 쏟아진다. 네, 쏟아져서 공을 이상한 날라가는 공을 치게 되고. 어퍼치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 위치를 항상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움직이지 못하게. 백스윙을 제자리에서 들어놓고 쏠리지 않게 들어놓고 다운스윙을 내려와서 공을 치는데 체중이 왼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오른발이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게 되면 몸을 밀어내요. 그렇죠. 몸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몸을 밀어내면서 내가 때려야 되는 공 위치보다 몸이 먼저 나가 있어요. 클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리죠. 예, 열리거나 들려서 맞죠. 그러니까 탑볼이나 말도 안 되는 개 슬라이스, 왕 슬라이스가 나는 그거를 조심하시려면 백스윙이 올라가서 내려와서 공을 칠 때까지 몸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요? 예. 그리고 허리 움직임을 좀 최소화시켜서 허리를 많이 쓰시면 나도 모르게 막 상체가 움직이고 막 나갔다 몸도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어서 내려와서 공을 치고 나갈 때까지 오르막 라인이랑 마찬가지로 무릎 위치를 뒤쪽에다 좀 잡아놓으시고 뒤쪽에다 잡아놓으시고 몸을 턴을 해주시면. 그러면 지난번 그 오르막 라인에서는 피니쉬 때 오른발을 안 띄고 있었어요. 안 띄고 이렇게 딱 잡아줬는데 이렇게 다 내리막 라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슷해요. 한번 보여주시죠. 내리막 라인에서 피니쉬가 치고 나서도 움직임을 최소화. 오른발을 쓰게 되면 내가 몸이 자꾸 그렇게 딱 이게 이렇게 내리막이니까 여기서 오른발을 뛰어보면 이게 앞으로 가죠. 그렇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나가죠. 이동이 다 돼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치고 나서 당연히 그럴 때는 싫은 그 걸어가. 맞아. 걸어가. 맞아. 예. 그게 아니고 치고 나서 왼발을 힘으로 탁 버텨서 서. 그래서 몸을 왼쪽으로 나가는 몸을 많이 잡아놔요. 이럴 땐 굳이는 또 좀 어떨까요? 이게 뭐가 있냐면 오르막 라인에서는 백스윙 쪽은 원활한데 치고 나서 왼쪽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구질이 좀 그렇죠. 이쪽은 반대로 백스윙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백스윙 큐보다 작게 나와요. 네, 작게 나오고 반대로 팔로우 쪽이 원활하게 과도하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페이드 구질이 많이 나와요. 약간 깎여만 확률이 그렇죠. 있구나. 그렇죠. 백스윙을 덜 들고 팔로우를 크게 몸을 많이 쓰게 되니까 슬라이스 구질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를 잡을 때도 핀보다 왼쪽을 보시는데 약간 왼쪽. 대신 그린을 벗어나지 않는 많이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 또 똑바로 가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 그린은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핀보다 약간 왼쪽을 보시고 슬라이스가 나도 그린 오른쪽 끝에 운이 되게 그렇게 해서 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그 오늘 그 요령을 한번 샷을 한번 보여주죠. 그렇죠.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방향을 체크하고 예, 핀보다 약간 왼쪽을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고 공위치. 공위치를 또 말씀하세요. 공위치는 평상시보다 공 한 반 개 정도. 공을 위치를 움직일 때는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공 반 개, 한 개. 네, 그 정도. 여기서는 공 반 개 정도만. 반 개 정도만. 약간 가운데 발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샷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중 양쪽에 균등하게 놓으시고. 힘이 많이 쏠려 있겠죠? 다운스윙 하면서 머리가 나가지 않게. 이야! 약간 페이드가 나네요. 나이스. 내가 쳤지만 잘 쳤다. 진짜 잘 쳤다. 좋았어. 아주 좋은데. 확실히 오른막에 역시 그 상황이 반대인 내리막도 역시 그 요령도 역시 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상반된 거.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내리막은 이제 백스윙이 원활치 못하지. 그렇죠. 이쪽에 실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몸을 흔들는데 축을 좀 잡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팔로우를 좀 딱게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은. 잡아주는 건 똑같아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똑같네. 잡아주는 역할은. 맞습니다. 그러면 되고 또 구질은 약간 깎여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페이드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린을 핀에 약간 왼쪽을 약간 보는 게 요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좋아. 거의 뭐 완벽한데요? 완벽한데요? 좋았어요. 오늘. 오늘 역시 그 원프로가 레슨하고 샷까지나 탁 그냥 멋지게 보여주는데 참 요걸 한번 시청자한테 못 보여드린 게 참 안타깝네요. 기가 막히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령을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하면, 역시, 오르막의 반대로, 내리막은, 요령이 이제 반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좀 유의하시면, 코스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18월 내내 나올 수도 있어, 페어웨이 상황에서는. 요즘 이렇게 언드레이션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요런 거 한번 알아두시면, 뭐, 그렇게 겁내지 않고, 편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5프로의 그 레슨을 한번 봐야 되는데, 서두에 일단 원프로의 그 레슨을 보고 자기는 한번 상황을 보겠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갑자기 깝깝해졌습니다. 빈틈이 안 보일까? 너무 완벽하게 다 내가 하는 걸 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사람은 빈틈이 있는 법.
뭐 어떤 완벽한 해결거리보다는 이런 좋은 내용이지만 야 난 그게 좀 힘들다 그럴 때 이런 뭐 방법도 있습니다. 약간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한 가지 한번 안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유용 팁이네. 자 한번 그럼 한번 일단 봅시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예 이번에 제가 살을 붙일 건 뭐냐면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뭔가 좀 빠진 게 있어서 좀 아쉬웠었는데 이번 시간에 설거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이게 지금 할 얘기가 뭐냐면 오르막 라이나 내리막 라이나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된 어드레스와 스윙을 가지고 스윙을 하신다 하더라도 네. 이게 풀스윙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지. 100% 풀샷은 그렇죠. 못하지 사실은. 아무리 네. 잘한다 하더라도 거의 한 8, 90% 정도의 네. 스윙이 나올 텐데 네. 이럴 때 여러분이 클럽을 선택하는 요령. 아, 그거를 잠깐 제가 마찰에 또 살아나네. 네. 그거 좀 궁금하실 텐데 그거 빠졌어 많이. 아, 맞아. 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아까 이게 풀스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클럽 정도만 더 넉넉하게 잡으신 다음에 네. 그럼 심리적으로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니까 네. 훨씬 더 여유 있게 내가 원하는 컨트롤 샷이 나오면서 거리와 함께 방향과 함께 오. 모든 게 에브리바디 완벽한 퍼펙트. 아~ 네. 그래서 한번 샷을 한번 보여주죠. 그렇죠. 네. 야, 굿샷. 야, 진짜 잘 쳤다. 일종의 트러블 샷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원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풀샷을 못해요. 그렇죠. 약간 8, 90%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몸이 왜냐면 막 흔들기가 어렵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줄 수 있어. 아, 줄지. 그러다 보니까 7번 거리면은 6번을 잡고 그렇죠. 한 클럽 좀 큰 걸 잡고 클럽을 여유 있게 잡으면 거리 부담이 없어. 그렇지. 스윙도 자연스럽게 되네. 거리 부담감이 줄어드니까 샷도 좀 부드럽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골프 치는 분들이 거리 예민하거든.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다 하려고 그래도 막상 때릴 때 되면 네. 거리 때문에 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클럽 선택 하나만으로 이런 힘까지도 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오케이 말해. 아마추어들이 그래서 그냥 이거 거리만 신 그냥 이거만 신경 쓰고 그냥 7번 쳐버린다고. 근데 그렇죠. 한 클럽 좀 더 잡는 게 좋아요. 네, 이 거리가 아무래도 좀 덜 날 테니까. 네. 야 깔끔했어. 야 좋아. 오케이. 당신 항상 멋있어. 땡큐. 아, 오늘 이거 아주 좋았고 클럽 선택 요령까지 아, 또 원프레이 트러블 다운 내리막 나이 좋아. 요즘 점점 좋아지고 있어. 아, 자,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다시 또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샷자 예. 무아 대결. We'll